Merhaba, B알람이 용스월드. 오늘은 빈살만 누구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그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은 되게 수근한 인상의 왕세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곰돌이 같은.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왔어, 세 번이나. 여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제2왕이 계승자와 회담. 이게 2016년 기사거든요. 표정 보면은 되게 긴장돼 있는 표정이야. 봐봐. 그러니까 아, 그러네. 예, 약간 곰돌이처럼 막, 지금처럼 예, 되게 막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긴장하셨네. 간절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TV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 그거 기억이 나. 나그 기사 본거 기억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때 어려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니 왜이 대통령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치. 우리가 다알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엄청 앞서가신 거지. 그러니까 빈살만의 어떤 야망, 어떤 의도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 청년들 다 준비를 해서 그때 중동에 나가서 한번 많은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참여해봐라. 이거 기회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냥 별로 그 당시에는 별로 화제가 되지 못했던. 이 다음에 이제 온게 문재인 대통령 때 왔는데 이때는 좀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모습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빈살마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제 오너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자리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재산이죠. 대략적인 재산인데 지금 삼성의 이건희 아니 삼성의 이재용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13조 원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13조 원이면 진 진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재용, 그리고 SK, 최태원? 최태원,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각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 회장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빈살만 앞에서는, 약간 이렇게 약간 면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지금 면접 보고 있지. 지금 이렇게 면접 보고 있는 거 되게 재미있는 사진인 것 같아. 뭐 대기업 회장님 응원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 기업 총수들이 회사 대리처럼 보이는 사진은 오늘 처음.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빈살만의 가장 뭐 특별한 점은 뭐 스피치 능력이 되게 월등한 것 같거든요. 저는 빈살만이 스피치하는 거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나 아티카드 أن أوروبا الجديدة هي شرق الأوسط.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유럽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사람도 저렇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엄청나게 큰 얘기 아닌가? 센세이션한 얘기지. 여기 지금 아랍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두바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이게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في ال5 سنوات القادمة سوف تكون مختلفة تماما. البحرين سوف تكون مختلفة تماما. الكويت حتى قطر على خلافنا معهم لديهم اقتصاد قوي سوف تكون مختلفة تماما بعد 5 سنوات. 카타르랑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장한다는 같이 거네. 성장해서 아주 새로운 경제 구역을 만들 거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만, 레바논, 요르단.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해도 성스러운 전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진짜 멋있어. 와, 진짜 야망이 큰 사람이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국 대통령은 저런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 왜? 아니 왜냐하면 한국은 대통령이 5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아 그치. 이게 내가 5년, 10년, 뭐 100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장기적인 비전보다 내가 5년 안에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뭐 향후 30년 동안 어떻게 막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왕 시스템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놀아나는 거야. 와, 기립박수하네. 사람들 감동받은 거야 지금. 대박이다. 뭐 저런 거 스피치 능력은 너무 탁월하다. 정말 안 일어나면 큰일 날 분위기잖아. 그러니까.